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지와 시멘트 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필수적인 화물 운송 의존도가 높은 데다 일부 생산 공정의 원료로 요소수를 직접 사용하는 수요처이기도 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수. 디젤 차량 외에 소각장이나 폐수 처리 시설에도 쓰입니다. 요소수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 공정이 필수적인 제지와 시멘트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ESG 경영 도입을 위해 친환경 설비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터라 더욱 난감한 상황. 특히 요소수 국내 재고량이 한 달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올스톱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화물 운송을 철도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철로가 닿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대체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아모니아수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약60%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선 시멘트를 실어 나르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이 당장 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건설 현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당장 요소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상황. 일각에선 중국을 대신해 러시아산 요소수의 수입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그마저도 내년 1월 이후에나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또 일본에서 완제품을 조달해 볼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공급량 자체가 매우 적어 수요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